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요, 때에 대한 얘기를 해요.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얘기를 하죠.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2절에 날 때도 있고요, 죽을 때도 있고, 또 심을 때도 있고 심을 것에서 뽑을 때도 있고요, 또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세울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고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또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또 버릴 때가 있고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의 때를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때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이유는 11절에 있어요. 11절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때를 지으시되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안 좋고 어떤 때는 좋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슬픔과 불행을 뭐 그것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슬프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슬픔 때문에 우리에게 보탬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쩔 때는 우리가 그냥 마냥 좋은 것만을 원하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은혜로 여기게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때를 맞이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모든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축복의 때고 은혜의 때, 괜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때, 지금 이때 가장 아름다운 때다.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이 나에게 가장 젊은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지금이 아니라 뭐 젊었든 안 젊었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때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불평하기나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이 때를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때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9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땀 흘리게 하신 거예요. 이 수고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수고에 대한 생각을. 그러면서 수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 이것이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평등의 원칙,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주면서 어떻게 보면 땀 흘려 수고하는 자에게 더 주는 어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이제스트에서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읽었는데 참 재밌는 팩트를 읽어요. 공산주의는 첫째는 아무도 일을 안 한대요. 예? 근데 둘째는 일을 안 하는데 모두가 다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근데 월급을 받았는데 셋째는 그 월급을 아무것도 못 사요. 예? 그런데 말은 해요. 인민들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다 균등하게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만족은 없어요. 예. 근데 아무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데 투표를 하면 100% 선출이 돼요. 그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이 공산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공산주의의 말도 안 되는 그 개념 속에는 수고해서 낙을 누리는 것,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많이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이 빠져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지, 예, 그리고 내가 수고하는 것, 내가 땀을 흘리는 것, 일할 수 있는 것을 낙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예. 여러분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이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동물은 수고해요. 수고해요. 그러면서 뭐 기쁨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모르지만 수고합니다.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뭔가 좋으니까 하겠죠. 그렇죠? 근데 동물들은 느낄 수 없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걸.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돼요. 선을 행하면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요 선을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쁨을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예? 그냥 그게 인생으로니 살아요. 경쟁의 시대라고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빠진 게 뭐냐면 선을 행하면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할 때 거기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일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더 한 단계 높은 것을 한다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아까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런데 또 사람에게는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이 저 천국을, 영원한 저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 영원한.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을. 예. 그래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상급을 쌓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영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원을 알면요. 영원을 사모하게 되면 결론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예, 인간의 모든 것은 쇼타임이에요. 그냥 짧아요. 길어야 백면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영원을 사모하다 보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결국에는 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때를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법을 알게 되고 예, 선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알게 되고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그러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법칙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땀을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낙을, 수고하며 낙을 누릴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선을 행함으로 기뻐할 줄 아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움으로 말미암아 선을 우리가 하고 싶고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모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때 한때 한때를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그것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인정하고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실 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